여러분 반갑습니다. 요 예쁜 꽃좀 보세요. 요 아이 바위 바이올렛이에요. 싹소름이랑 장미허브랑 굉장히 입장이 닮았죠. 우리 정희스토리님께서 저에게 조금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번식도 잘하고 제가 삽목해서 또 화분 하나 늘려놨거든요. 근데 이번엔 또 이렇게 예쁜 꽃을 정말 예쁘죠. 좀 이렇게 하늘하늘 연보라색 꽃이 나비처럼 이렇게 싹스러운 꽃이랑도 많이 닮았죠. 이 바위 바이올렛이 거의 흡사해요. 지금 보면 꼭 장미허브 입장이랑 똑같죠. 제가 장미허브도 키우고 있는데 근데 장미허브 꽃은 본 적이 없어요, 제가. 근데 이렇게 예쁘게 아유, 한쪽 방향으로 예쁘게 피어 있어요. 여러분 보기에도 이쁘고 사랑스럽죠. 어쩜 이렇게 꽃이 따글따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진작에 폈었는데 제가 잘 보지를 못했고 또 카메라에 담지를 못했어요.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. 근데 오늘은 또 생각지도 않는 시간이 생겼어요. 이렇게 이쁜 모습 여러분들과 함께 보게 되네요. 예쁘죠? 요 신인기아 파티 드레스도 이 화분이 굉장히 작아요. 이 아이가 막 몸집을 잘 불리거든요. 작년에 한 쪽짜리 우리 당근마켓 우리에서 구입해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요첫꽃 피었을 때그 설레임을 정말 말로 할수 없어요. 얼마나 이쁘든지요. 이렇게 그죠? 겹으로 겹쳐 입은 드레스처럼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었고요. 순둥하고 삽목도 잘 되고, 요꽃 맺은 거좀 보세요. 얼마나 꽃도 많이 맺었는지. 너무 이쁘게 자라주는 것 같아요. 요 줄기가 조금 힘이 없어서 이렇게 처지는 경향이 있어요. 제가 그래서 막 잘라가면서 키웠는데, 이 가지도 많이 늘어나고, 까탈스럽지도 않고, 약간 밝은 햇빛 정도, 직광이 아니어도, 이거 베란다 아니거든요. 밝은 창가 정도 햇빛에서 굉장히 이쁘게 자라주는 아이랍니다. 저 분갈이를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아스타를 노지에 심으려다가 못 심고, 이렇게 이제 이왕에 늦었는데, 밖에 내놓으면 꽃이 빨리 지잖아요. 그래서 이제, 꽃 보고 옮겨 심어야지 했는데, 원래는 또 날씨가 너무 따뜻해요. 지금 계속 가을이 진행되고 있죠.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. 제가 있는 남부지방에는 너무 따뜻해요. 오늘도 창문은 있는 대로 개방해놨는데도 따뜻하답니다. 아직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 바깥에 있는 가육이들은 그대로 있습니다. 언제 드릴지, 영화 한 2, 3도 떨어진다고 할 때나, 드려야지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조금, 사람이 지내기에 좀 춥다 싶을 때, 여기 다육이들을 베란다 안으로 드린답니다. 지금은 이 아이들이 참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지 않나 싶어요. 그리고 이 채송화도 뚝뚝, 잘라서 이렇게 꽂아둔 채송화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게 일반 채송화보다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. 그래서 또 지인 동생이 또 아낌없이 저에게 잘라주었는데 이렇게 거리분에 꽂아뒀더니 100% 이렇게 또 뿌리 내리고 바로바로 꽃을 보여준답니다. 그리고 이 아이 좀 보세요. 정말 꽃을 내내 지금 겨울 내도록 이렇게 피워줄 거거든요. 꽃이 잘 지지를 않아요. 이 아이는 꽃은 내 친구 언니께서 저에게 주신 아이인데요. 꽃인심이 얼마나 좋은지 작년에도 제 영상 보면 겨울 내내 피어 있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이 아이 다이아몬드예요, 다이아몬드. 붙은 또 부여 이름 있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다이아몬드라고 부르고요. 요즘 시장에 가끔씩 나오더라고요.
여기 삽목도 굉장히 잘 돼요. 삽목해 놓는 것마다 이렇게 꽃을 가득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키워보시기에 아주 초보, 왕초보 아니다. 똥손도 키울 수 있는 이쁜 아이랍니다. 이 아이도 햇빛 적당한 베란다에서도 꽃잘 보여주고 굉장히 잘 자랍니다. 베고니아를 여러 종류를 키우고 있어요.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되더라고요. 또 베란다에서 잘 자라기도 하고요. 또 나눔 받은 아이들도 있고 또 오면 죽지를 않아요. 이 아이도 스파크 베고니아라고 입장도 매력 있죠. 근데 꽃도 연 주황색으로 예쁜 꽃을 피워주니까 저희 집에서 무사히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. 베고니아 중에서도 별 베고니아, 이 아이 별 베고니아거든요. 보세요. 털이 뽀송뽀송하고 중간중간 형광 무늬 같은 이런 무늬가 있고요. 굉장히 이 아이 매력 있습니다. 입꼬지도 잘 되고 있어요. 그리고 아야 이 아이도 굉장히 자람새가 좋아요. 막 너무 자라서 문제일 만큼 잘 자라고 인맥이 매력적인 아이입니다. 그리고 저 높은 곳에 올려져 있는 연잎 베고니아예요.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. 색감도 은은하고 입꼬지도 잘 돼요. 제가 이런 연잎 베고니아 한 잎을 이렇게 컵에 담궈 놓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렇게 뿌리가 나거든요. 그리고 여기에 애기들이 새순 나오는 게 보이죠? 이 뿌리 쪽에서 새순이 나와요. 그러면 물에 너무 깊이 담그지 말고 뿌리만 입 담길 정도로 이렇게 컵에 담아두면 그죠? 위에 딱 걸리잖아요. 그러면 뿌리가 이렇게 물에 담길 정도로 이렇게 담아두면 이 아이가 녹지 않겠죠. 새싹이 물에 너무 담겨져 있으면 열이니까 녹아버리잖아요. 이렇게 걸쳐 놓으면 아주 입꽂이 잘 되고요. 이런 형식으로, 그죠? 뿌리만 물에 담기게. 그래서 만들어진 아이가 요 아이예요, 요 아이. 제가 너무 연약해서 이렇게 옆에 받침도 해줬는데요. 이거 보세요. 얼마나 새순들이 많이 나왔는지 이렇게 물꽂이를 하니까 입장에 새순들이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.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제일 큰 아이를 떼서 여기다 따로 독립을 시켜줬거든요. 그만큼 성장세도 좋고 입장이 예뻐요. 또 새순도 뽀송뽀송 나오고 있죠. 여보세요. 진짜 연잎 같아요. 연잎 베고니아라는 이름이 진짜 잘 어울리는 아이랍니다. 정말 베고니아의 매력은 실내에서 키우는 꽃들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. 별 베고니아 이렇게 제가 이빈 화분인 줄 알고 이렇게 살짝 떼서 심었는데 여기 사랑초와 사랑촌의 집이었는데 제가 애들 사랑초한테 좀 미안하네요. 엄청 많이 올라오죠.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월동 준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.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네요. 요 국화들도 요거는 독일 국화? 꽃송이가 굉장히 작은데 지금 만개해서 너무 예쁩니다. 바쁘지 않게 여유롭게 월동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원래는 좋으네요. 여러분들도 꽃과 함께 늘 행복하시기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